오로지 수학만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음. 그야말로 책 속에 문제풀이만 잘하는 연산만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음. 글과 그림으로만 존재하던 수학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삶 모든 것이 수학이더라.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저희 수다학 홈페이지를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올려주십니다. 아이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부모로서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참 곤란하시죠?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수학에서는 일상 속 수학의 놀라운 화약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놀라운 수학 발견 저와 함께 해 주실 오늘의 패널부터 한번 모셔 볼게요. 방송인 조민희 씨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수학을 네. 왜 공부해야 할까? 저도 사실 학생 때 이런 질문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찔리는데요, 조민희 씨. 네네네. 자녀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던가요? 사실 애들이 이제 수학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슬슬 하기 시작을 하는데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대학을 잘 가려면 수학을 해야 되고 네. 잘 해야 돼. 무조건 해. 좀 약간 무식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오, 굉장히 현실적인 부모님이세요. <laughs> 어, 그래요? 네.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laughs> 네, 오늘 강연자 분께서는 네. 그런데 좀더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와 주신다고 해요. 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네, 오늘 강연자 한번 모셔볼게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혈 선생님으로 통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수학 놀이터를 오. 만들어 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부산 저령 초등학교 이재명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모반듯한 교과서 속 수학에서 벗어나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수학을 이야기하고 싶어 왔습니다. 어디서 올라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수학은 다른 교과 학문으로 가는 통로이자 연결고리입니다. 수학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수학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그 직접 아이들에게. 수학 놀이터를 만들어주실 정도로 수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 반응이 어땠나요? 어, 열이라고 하시니까, 네. 먼저, 아까 방금 소개하실 때도 보니까, 열혈 선생님, 네. 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열이 많아서 열혈입니다. 아. 그래가 제가 반팔 입고 왔습니다. 오, 오늘 굉장히 추운데. 네. 네. <laughs> 어, 수학 놀이터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네. 사실 수학 놀이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니, 여기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음. 교육 과정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수학을 가지고 노는 놀이 전용 공간인 오.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수학 놀이터에서 그냥 놀다 보니까,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 수학의 원리를 조금씩 조금씩 깨우쳐 가고요. 어. 수학에 대한 재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하죠. 네? 선생님 수학이 이렇게 재미난 거였어요? 오... 또는 <laughs> 네모난 교과서 속에 네? 글과 그림으로만 존재하던 수학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삶 모든 것이 수학이더라. 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능하기만 하면 정말 일석이조인데요. 야, 글쎄요, 일상 속에서 이제 수학을 익히려고 하시는 선생님 이 마음이 느껴지시는데 그래도 수학 놀이터 감이 안 와요. 저는 아직까지도 미끄럼틀 생각이나고 그네가 생각이 나고 하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수학 놀이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만든 수학 놀이터라는 것은 그 선생님들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그런 교구들만으로 구성한 놀이 공간인데요. 네. 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네. 골프 좋아하십니까 <laughs> 뭐 재밌죠 <하루 웃음> 골프 <안 나가요. 웃음> 예자 <laughs> 수학 놀이터에는 골프 이 타원 골프대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아. 어, 뒤에 강연에서 보시면 다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 골프 타원 골프대에서는 아이들이 음. 어느 네. 방향으로 채를 휘둘러도 어. 골프공은 반드시 홀인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어. 그런 것도 다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을 놀이로 해서 잘 익히면 다행인데 너무 또 이렇게 재미있게 놀이로만 인식하는 건 아닌지 공부도 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네. 그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수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로지 수학만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지 않, 않는가? 음... 그야말로 책 속에 문제풀이만 잘하는 연산만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음... 어, 스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팀이요? 예. 스팀... 스팀 다리미는 들어봤어요. 아, 스팀 다리미. 예. 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명한 학부모가 되시려면 네. 스팀이 무엇인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날에 이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이 기술이나 과학 음. 모든 예술의 영역까지 품어가면서 수학이 이 연결 고리가 되고 네. 다른 학문으로 다른 교과로 가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저 고백할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수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오, 아, 음, 그래요? 수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요. 오, 수학 전문가라고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회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 네. 네.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를 집필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회 안에도 보면요.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 현상과 미래의 사회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학입니다. 음. 수학적 도구와 수학적 가치를 가져와야만 사회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수학을 빼고는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는 음. 것입니다. 음. 네. 어, 수학 선생님이 아닌 분께서 가르쳐주는 수학은 어떨지 또 궁금하고 참 기대가 됩니다. 다들 그 이재명 선생님의 수학 놀이터에서 놀아볼 준비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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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이재명 선생님의 강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미래는 스팀으로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하나씩 같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 사이언스 과학이죠. 두 번째. 기술입니다. 다음. 예, 공학이죠. 다음. 예, 예술이죠. 마지막이. 수학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오늘날에 스팀이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교과를 품어가면서 수학을 통해서 다른 능력까지 함께 가져고 가는 것입니다. 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아시죠?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교, 뭐죠 또 우리나라 이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과서 제목입니다. 예전에 알던 그런 것과 좀 다르죠 이제는 학교 교육도 이렇게 통합 주제 통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수포자 만드는 지름길이다 수포자가 뭔지 아시죠 예 수학 포기자 기계적인 문제 풀이 방식이 아이들 공부를 포기하게 한다. 수포자는 능력보다는 흥미 때문에 생긴다. 결국은 수학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연히 공부도 안 하게 되고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기사를 접해봤습니다. 어, 이것은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인데 그대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면 아이들이 손으로 조작하는 온갖 교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입니다. 어, 바로 수학놀이터라는 것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저 교구들을 가지고 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수학의 원리를 찾아가는 거죠. 수학이 싫다, 수학 너무 어렵다 하던 아이들도 이렇게 수학과 친해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제목이 뭐라 돼 있습니까? 예, 놀며 배우는 선생님 표 수학 놀이터. 왜 선생님 표라고 했느냐?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거죠.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직접 제작한 교구만을 담았습니다. 그야말로 선생님표 수학 놀이터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교구로서 타원 골프대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골프를 하고 놉니다. 골프 연습대지요. 그런데 어느 벽을 맞춰도 저 구멍에 쏙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그, 이런 타운 골프대를 통해서 타원의 원리, 수학적인 원리를 알아가는 거죠. 어, 사실은 이 타운 골프대는 케플러의 타원에서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타원에는 두 개의 초점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초점에서 출발한 어떤 에너지, 여기서는 공이었겠죠. 다른 초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태양을 공전하는 이 행성들의 원리를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어, 쿠비쿠스라는 작은 교구도 만들어봤습니다 큐브를 이용해서 정말 5만 가지의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이 쌓기나무를 통해서 저희가 저걸 만들어봤는데 쌓기나무를 통해서 이 직육면체의 블럭이 3차원, 4차원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공간을 창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곱수의 합이라는 이런 교구도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이것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제곱수, 제곱이라고 하면 1 곱하기 1 1의 1, 2승 2의 2승, 3의 2승 그런 거죠 자, 맨 위에 칸 쌓기나무는 하나입니다 1의 1승 두 번째 칸은 2의 2승 4개가 되죠. 이렇게 3의 3승과 같이 5칸의 이 제곱수 탑을 만들었는데요. 5가지의 이 제곱수를 만들어 보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블럭과 결합해 가면서 더큰 제곱수의 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만지다 보면 제곱, 제곱, 더큰 수의 제곱. 아, 이렇게 해서 양의 수의 크기가 커지는구나 하고 발견해 가는 거죠. 자, 피타고라스 다 아시죠? 우리 피타고라스에 뭐가 있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고 계시죠?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되는 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 의자가 있습니다. 저피타고러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과정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다섯 개의 저 작은 조각 의자들을 아이들이 앉아서 놀고, 떼고, 붙이고, 변형하면서 이 넓이의 변형 관계를,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가는 겁니다. 어, 사이클로이드, 말은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사이클로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이클로이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사이클로이드가 무엇인가? 자, 거리가 가장 짧은 직선, 그보다 긴 곡선이 있습니다.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거리가 짧으면 속도가 빠를 것이다 더 빨리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클로이드 곡선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큰 수학적 함수값이 큰 포물선일수록 더 빨리 도달하고 속도도 빠르더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저 사이클로이드의 원리를 우리 주변에서 또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면 자 우리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본능적으로 이 함수를 계산하는 이 본능적으로 그 수학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어, 한옥의 처마를 보시겠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냐? 요렇게 곡선 형태냐? 자, 한옥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는 물을 물에 젖으면 잘 썩습니다. 어떻게든 한옥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물방울을 빨리 떨어뜨릴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 타고 노는 미끄럼틀 보세요. 직선 미끄럼틀보다 함수값이 큰 포물선의 사이클로이드 미끄럼틀이 더 빠르고 재미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자연현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매나 독수리가 하늘을 납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으면 빨리 캐치하러 날아가야겠죠. 자, 직선으로 쑥 내려가면 가장 거리는 짧죠. 그러나 매, 독수리, 맹금류들은 본능적으로 함수값을 그리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타고 날아옵니다. 어떻게든 빨리 날아야 하니까.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생활 속에서 숫자 또는 그 넓이, 길이나 넓이를 통해서 이 수학적인 양감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높이의 개념을 가져가고요. 자, 저기 복도에 저런 길이와 넓이에 대한 테이핑이 돼 있죠. 저희가 직접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놀이터 앞에는 저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 저 복도를 걸으면서 길이 또는 넓이의 개념을 저절로 양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수학 메이킹북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수학 한 단원이 끝나면 어, 스토리텔링으로 이 수학의 원리를 이야기로 창작을 해서요, 이렇게 메이킹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수학의 한 단원 속에는 개념의 이해와 원리의 발견,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단계를 밟아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킹북을 통해서 확실히 이 개념과 원리와 문제 해결을 자신의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죠. 어,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요런 필름 통으로 만든 영화 같은 메이킹북도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방학이면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방학이면 꼭 방학 과제로 요런게 있습니다. 만들기.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 만들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길이를 설계하고 넓이를 설계하고 부피를 측정해 봅니다. 미리 설계를 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수학을 통해서 이런 건축이나 공학 기술을 만들어가는, 쌓아가는 아이들. 나중에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기대가 됩니다. 예. 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저, 학창시절에 수학이 재밌었다. 나는 수학이 참. 좋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 부끄럽게 한분 드셨어요. 자, 손못 드신 분들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적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학창시절을... 학생, 학창시절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러한 수학으로, 이러한 학습으로 공부를 한다면 아마 그때보다 더 수학을 재밌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수학을 바탕으로 한 다른 연계된 교과들도 더 재밌어 하셨겠죠. 어, 그러면 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선생님의 일부 강연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교구가 정말 다양하네요 선생님. 이렇게 직접 만드신 교구가 한 30여 종이나 된다면서요. 네. 어, 아이들 학교에서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이렇게 수학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다 보면은 수학이랑 정말 금세 친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제가 글이나 이렇게 숫자로만 수학을 읽혀서 그런지 빨리 제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거는 아이들에게 정말 게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 수학 동화 그 무슨 북이었죠? 매칭. 수학 이킹 북. 음. 예. 그거는 정말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하면서 머릿 속에 쏙쏙 자기가 만든 거. 때문에 네. 인상에도 많이 남고 그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예 네. 저는 그 바닥에 이렇게 금 그어 가지고 넓이 예. 높이 익히는 거 그거 사실 저 100m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거 예. 하면은 좋죠. 금방 익힐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나중에 음. 그 공인중개사가 딸 때도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laughs> 그럼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사실 좋거든요 <laughs> 네. 네. 사실은 그 메이킹북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하기 상당히 좋은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함께 어제 만약에 학교에서 3단원, 수학 3단원이 끝났습니다. 물론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단원이 끝났으면 아이와 함께 그 개념과 원리와 수학, 문제 해결의 단계를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만든 것, 우리 아이가 그 속에 내, 내, 내가 스스로 창작한 이 음, 것들을 네. 잊기 쉬울까요? 정말.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쓰면서 네.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일기랑 똑같잖아요. 자기가 네. 터득한 걸 그대로 적는 건데 조금이라도 막히면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 아이가 터득했나 네. 볼수 있으면 이걸 네. 한번 써봐라면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어 네. 그거를 메이킹복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또그 부분을 공부를 아, 하게 될 네. 거고요. 네, 어,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30여 종을 직접 만드실 정도로 다양하게 많은 교구를 직접 만드셨는데 아이디어는 네. 어디서 얻으세요? 사실은 그 이런 교구들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소스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또 아이들과 함께 그 책이나 인터넷 또는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관련된 소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귀를 열어보면요. 네. 사실은 방금 보여드린 것들, 가정에서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만들었으니까요. 아, 선생님 이제 1부 강연은 수학 놀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숨겨진 수학을 아이에게 재밌게 전달해주는 비법을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2부 강연은 어떤 내용이 또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맥락은 같은데요. 1부에서는 그 수학 놀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주제였다면 2부에서는 사실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모든 공간이 수학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녀분들 수학자 만드실 거 아니죠? 네. 어, 우리 아이 수학자 만들 거예요. 수학만 잘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통해서 다른 교과나 다른 학문과로 가는 통로를 마련하는 겁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에 고구이고 가치입니다. 네. 수학자 만드는 게 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 자연 속에서 수학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음. 이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재명 선생님의 2부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원? 원, 예. 삼각형. 자, 여러 가지 도형, 기본적인 도형이 있는데 사실은 생긴 모양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원이 왜 360도야? 원의 각도가? 왜 360도야? 들어보셨나요? 저는 수도 없이 학생들에게 들어봅니다. 왜 원은 360도인가? 왜일까요? 사실은 원이 360도가 아니라 100도면 어떨까요? 계산하기 훨씬 쉽죠? 또는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입니다. 1분은 몇 초죠? 60초입니다. 계산하기 어때요? 눈으로 감각을 익히게도 사실은 100도는 60이라면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60도를 쓰지요. 왜냐하면 태양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고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농업을 주 이제 식량원으로 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되는 이 태양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근본, 근원적인 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태양은 며칠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1년이 될까? 대충 경험으로, 경험으로 재어봤더니 360일 정도더라.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1년을 360일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고대에서 가장 천문학이 발달하고 기상 관측이라든지 의학, 과학적인 아주 고대 의 우수한 문명을 이뤘던 바빌론이라는 우리 바빌로니아라고도 하죠.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지금처럼 1, 2, 3, 4, 5, 6, 7, 8, 9, 10,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60진법을 오늘날도 쓰고 있죠. 어디에 씁니까? 시계. 그렇죠. 시계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60은 어떻습니까? 60의 배수가 됩니다. 계산하기도 참 쉽죠. 오늘날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365일을 1년으로 정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력이라든지 이 바빌론의 이 주기로 봤을 때는 지금과 5일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달로 처리를 한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깊은 가을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소,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매미 소리, 그죠? 그런데 이 매미는 또 지난 여름 뜨겁게 울면서 땅 속에 자손을 남기고 사라져갔습니다. 이 매미는 살아남기 위해서 수학을 본능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동물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먹어야 생존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먹히지 않아야 생존이 됩니다. 매미가 살아남는 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새는 2년 주기로 태어납니다. 자, 참새가 매미의 가장 큰 천적입니다. 가장 큰 천적. 30년 동안 매미가 만약에 5년에 한 번씩 태어난다고 했을 때요, 2년에 한 번씩 태어나는 참새와 맞닥뜨릴 확률, 자, 30년을 살펴봤습니다몇 번이죠? 세 번입니다. 매미가 6년 만에 태어난다고 하면요. 30년 동안 사실은 저기에 30이 빠져있는데 더 뒤에 있는 수기 때문에, 어, 다섯 번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인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매미는 이 종에 따라서 5년, 7년, 13년, 17년 주기로 태어납니다. 이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홀수, 또사식 증가하고 있다. 오. 어, 5에서 7은 2씩 증가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또, 자, 보십시오. 이네개의 수의 특징, 공통점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흔히 1 이외의 약수가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제로 매미는 13년 또는 17년 주기로 많이 태어나는데요. 자, 13, 26, 39, 52년마다 이 매미종이 나타납니다. 또 17년 만에 한 번씩 태어나는 종은 34, 50, 68년 주기로 세상에 나타나지요. 이두 매미가 서로 만날 확률. 자, 몇년 뒤에 만나느냐? 무려 221년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죠. 이렇게 그 참새, 천적인 참새를 피해서 태어나는 주기를 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미종들끼리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이 경쟁을 피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천적을 피하고 또 동족을 만나지 않으면서 먹이 경쟁을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미조차도 선택적인 수학적으로 영리한 생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는 앞만 보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 맨홀 뚜껑을 잘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 이 도시를 살면서 수백 수천 개의 한 마을에만 수백 수천 개의 맨홀이 존재하고요 맨홀은 현대 이 도시 문명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맨홀 뚜껑의 모양을 보면 뭐죠? 다 뭐예요? 원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둥굽니다. 다른 모양 본적 있습니까? 만약에 매놀이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만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예. 사실은 매놀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역류를 하지요. 또는 도로에 차들이 지나갑니다. 어, 차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덜렁거리다가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삼각형 매널 쏙 빠져버립니다. 사각형 쏙 빠집니다. 오각형 역시 빠집니다. 유일하게 원은 둥근 모양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지름이 어느 방향으로 쟤도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더 작은 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빠지지 말라고 마, 말라고 만들어 놓은 이 맨홀이 말입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빠져버렸다. 맨홀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 구멍입니다. 사람이 빠져버리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조금 더 이걸 보여드리니까 좀더 고차원적인 말씀하시던데 아닌데요? 매놀 원 말고도 있어요. 예,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나 폭이 같은 정폭도형. 흔히 말하면 삼각형도 이 둥근 타원 모양의 이제 모서리를 갖는 그런 정폭도형이라고 합니다. 이 원도 대표적인 정폭도형인 것이죠.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쇼핑의 유혹에 빠지십니다. 물론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세일, 적립, 세일, 적립, 수많은 쇼핑의 유혹에 있는데요. 오늘 레스토랑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10% 할인과 10% 적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사장님 그 할인 10% 할인 10% 적립 어, 언뜻 듣기에는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 좋은가요? 그러면 사장님은 똑같습니다라고 하죠. 과연 같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10% 할인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열한 번 이용했다고 칩시다. 10% 할인 27,000원 열한 번 29,70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10% 적립을 받았습니다. 10번을 이용하고 한 번은 무료가 되었죠. 자, 금액을 살펴볼게요. 30만 원. 자, 여러분 같은 비율의 할인과 적립, 수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할인이죠. 자, 어떻습니까? 사실은 수학은 책 속에서만 존재하면 이것은 연산능력, 그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수학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공간을 확대해 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사회학 전공자에게 듣는 수학 얘기는 과연 어떨까 좀 의문이 있었는데 스토리가 있어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듣는 일이에요? 그 수학 싫어하셔서 사회학 전공하신 거 아니었어요? 어, 제가 만약에 학생 시절에 <laughs> 네. 저런 공간이 있고 이러한 수학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저도 지금 수학자가 되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수학으로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음. 수학은 다른 학문과 연계되어서 학문으로 갈수 있는 길을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 수학자로 만들 것 아니잖아요. 음. 네. 사실 뭐 수학이나 모든 공부에서 뭐 엉덩이로 이제 공부하는 거다,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냥 자꾸 놀이 수학 놀이를 고집하는 선생님만의 뭐 특별한 뭐 이유라도 있으세요? 사실 초등학생 때는 조금 덜한데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올라갈수록 네. 수포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수포자가 몸에 수포 많이 나는 사람이 수포자가 아니고요 수학 포기자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현실 우리 교육 수학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음.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저는 이 놀이 수학을 통해서 수학이 정말 재미없다 나는 수학이 세상에 제일 어렵다 이런 아이들도 어 수학 응? 괜찮은데 나도 할수 있겠는데 어... 이렇게 말하면서 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어쩌면 학습의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놀이 치료도 사실 어... 많이 하잖아요. 예. 비슷할까요? 예, 놀이 치료.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 놀이의 개념인 놀이터의 개념은 이 다만 치유를 포함하고 있지만 네. 그 만지면서 3차원 공간 속에 사실 우리 교과서는 네. 글과 그림은 결국은 어떻게 상징화시켜도 (1차원과) (2차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3차원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면서 오. 이 생각의 영역을 차원을 넓혀가는 음, 거죠. 네.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이제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보니까 생활 속에 편리함도 있지만은 약간 많이 이렇게 내가 눈여겨봐야 될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은 게 일반적인 저희 갱년교 주부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그 검사를 해보니까 이 수학적인 사고력가 점점 점점 줄어드는 게 그게 검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계속적으로 일상생활에 그 이용을 한다면은 내 발달에도 그러니까는 그 치매 예방에도 참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그 조민희 씨 댁에는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학 교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네. 한번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나중에 가시기 전에 네. 저한테만 살짝 아. 하나 좀 알려주고 가세요. <laughs> 네. 이번에는 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에스크메스 수학에게 묻다 시간입니다. 이재명 선생님 강연 듣고 뭐 궁금하신 점들 많으시죠. 네. 현장 질문 저희 오늘 딱한 분만 들어 볼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 주세요. 아, 네. 뒤에 어머님. 잠시만요. 어, 수학을 저도 좋아는 했는데 이제 어느 단계에서 포기 고등학교 때 이제 포기 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우리 이제 자녀들은 좀 즐겁게 자기가 호기심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이 생활 이 수학을 배우면 현재 내 생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모르는데 엄마나 그 선생님 위치로서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소스를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어, 네.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수학만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자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에디슨에 관한 위인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옛날의 교육 방식 같으면 어 에디슨을 읽었어 에디슨을 보고 뭘 느꼈어 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 훌륭한 사람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끝나던게 위인전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수학 특히 수학 과학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에디슨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에디슨 위인전을 아이가 읽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자집 안을 아까 그~ 수학 놀이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제중심통합 이제 학습장으로 만듭니다. 그 책에 나와 있던 에디슨이 만든 것들 중에 전기와 관련된 거 자동차와 관련된 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찾아옵니다. 제가 뭐~ 출력을 한다든지 책을 찾는다든지 소스를 찾지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아~ 에디슨과 관련된 모든 과학이나 수학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그 당시 예를 들면 또그 당시 어, 뒤에 이어지던 세계대전 같은 이런 역사라든지 특히 역사 이야기 물고 들어가면 정말 아이들 쏙 재밌죠. 이런 통합적인 구성이 되도록 합니다. 음, 네, 오늘 수학 강연 많이 도움 되셨나요? 일상 속에서 찾아본 수학 이야기 어떠셨어요? 네, 생각보다 참 많이 수학이 있죠. 네, 이제 수학은 금융, 마케팅, 뭐또 IT 등 굉장히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수학 없이는 현대 생활을 살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 굉장히 위대한 유산이자 미래를 위한 학문이라는 것을 꼭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수다학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아래 주소로 방송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다학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수다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